집도 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, 예,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덕경 감독님은 좀 잔칫날 준비를 하시던 와중이고, 저는 여름날 준비하던 와중에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, 아무래도 영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좋을 것 같기도 하고, 얘기도 많이 잘 통하고 이래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그때 김덕경 감독은 삼천포에서 영화를 찍고 계셨고, 감독님은 거제도에서 이 영화를. 제가 그 먼저 2018년도 여름 정도에 제가 찍었고, 그해 가 지나고 그 다음에 좀 찍었을 거예요, 바로. 아까 본인이 그 고향이 삼천포신데 그게 대사에 나와서 제가 살짝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.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이제 거제도에서 찍은 거잖아요. 둘이 놀러 가고 뭐 잠깐 제외하고는. 근데 거제도가 주인공인 영화 같거든요. 어떻게 또 보면은. 근데 왜 거제도를 택하셨어요? 거제도라는 공간이 저희 외할머니 댁이기도 한데, 제가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그곳에서 이제 좀 시나리오를 써볼까 하는 마음으로 좀 부산에 본가가 있는데 좀 눈치도 보이고 해서 약간 피신하듯이 이렇게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시나리오 써야겠다 이러면서 쓰고 있었는데, 그 공간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거제도라는 공간이 유배지라는 그런 좀 이미지도 있고, 그 태양성, 특히 또 태양성이 나오는데 거기도 고려시대 의정이 유배되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. 그래가지고 저의 뭔가 처지와 그리고 그 거제도라는 공간이 좀잘 맞는 것 같다 싶어서, 예, 거제도라는 공간을 택했습니다. 그니까 이 영화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. 어떤 관객들에게는. 왜냐면 이 영화가 유난히 대사가 많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녀가 막 뭔가를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장면에서조차도 거의 말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말수가 둘다 이제 작은데, 대사를 일부러 좀 조금 쓰신 걸까요? 모든 그 장면에서? 아니면 의도를 하신 건지. 대사를 사실 몇 줄만 쓰고 배우들에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런 주제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. 만약에 좀 보태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은 좀더 인위적이라고 느껴졌어요. 그래가지고 오히려 일부러 연기를 할것 같으면 그냥 말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다. 오히려 밥 먹을 때나 이럴 때는 거의 얘기를 중간중간 잠깐잠깐씩 하지 않느냐, 그래가지고, 예, 그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대사를 조금 줄였습니다.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다 배우들이 만들어낸 대사로 봐도 되겠네요. 상당 부분. 거의 상당 부분 그렇죠. 예. 신기하네요. 근데 그 여기 승희가 주인공인데, 어쨌거나 이 거제도 청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잖아요. 근데 왜 거제도 청년은 이름이 없나요? 처음엔 이름이 있었거든요. 원래 김정식이라고 지금 회사에 밝히는데 김정식이라고 이렇게 있었는데, 나중에 크레딧에서 그 이름을 뭔가 서로 영화상에서도 이름을 얘기도 하지 않고 그 거제도 청년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좀더 약간 음스러운 느낌을 좀줄것 같아가지고, 예, 그렇게 크레딧에는 그렇게 적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의 그 개인적인 소견으로는, 그러니까 감상이죠. 개인적인 감상은 제가 본 영화들 중에 가장 리얼리스트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그 특히 형식면에서 리얼리즘의 어떤 그 레벨을 얘기를 할때 롱테이크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이 영화가 거의 대부분 롱테이크잖아요. 테이크가 굉장히 길어요. 근데 그거는 감독님이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? 이제 대사를 많이 열어두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, 그리고 배우들의 그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롱테이크로 이렇게
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. 그런 형식적인 방법을 해야지. 거의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큐멘터리, 극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가까워 보일 때도 있거든요. 특히 이제 현장 소리가 그대로 들린달지, 뭐 식당, 아까 그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시장 소리가 그대로 들리잖아요.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의도하신 것 같아요. 소리가 다 들리게끔. 어쩔 때는 이게 대사가 안 들릴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극중의 인물에. 네. 그 소리 수음하는 것도 이제, 일단 대사도 잘 들려야 되기 때문에 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와이어리스라든지 뭐 붐마이크라든지 그것도 이용하고, 또 스테레오 사운드를 또 따로 녹음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, 그 공간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일반적인 영화들보다는 좀 그런 외부 공간음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했습니다. 제가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기 전에, 그러니까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전에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고 관객분들 질문을 받아볼게요. 제가 그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 GB를 하게 되면 이걸 꼭 물어봐야지 했던 질문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정말 이게 말이 씨가 됐네요. 제가 GB를 하게 됐는데 이 초반에 해수욕장에서 그 헌팅 장면에서 이게 카메라가 정말로 이 승희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더라고요. 아니면 이제 이 친구가 가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얘가 이거를 즐기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거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. 계속 볼만 하면 이제 친구가 가리고, 물론 뭐 대단히 행복해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상황 자체를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꼭 안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다 두신 이유가 있나요? 오히려 그 상황 자체에서는 승희가 이제 불편한 상황이고 좀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좀 끼어들지 못하고 그 서로 이렇게 그 장면을 보면은 승희가 이렇게 왼쪽 사이드에 있고 이제 친구가 이쪽에 있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온 여행객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렇게 하도록 좀 조정을 했어요. 왜냐하면 이 승희가 소외되게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해도 약간 끼어들지 못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배우 그 카메라 앞쪽에 있는 배우가 이렇게 카메라를 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저는 좀 보일 듯 말 듯 하고 이런 모습이 더 그 상황을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 네, 오동준 위원장님의 질문이 있으십니다. 그 롱테이크 굉장히 많잖아요. 제가 중간에 한번 어느 테이크가 가장 길까 이제 재보려고 했는데 그 논밭 걸어갈 때 그때가 제일 긴가 길지 제일 궁금하고요. 롱테이크도 롱테이크지만 롱쇼트로 거의 찍었어요. 배우들 반발이 있을 법하다는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배우들 얼굴이 잘 안 나오니까. 그래서 예전에 1998년에 그 이광모 감독의 아름다운 시절이 생각이 날 정도로 롱쇼트를 거의 찍어서 배우들이 종종 그런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고요. 그렇게 멀리 찍기를 주로 구사한 이유 이런 것도 좀 듣고 싶네요. 네. 먼저 첫 번째에서는 그 첫 번째 질문에서는 좀 첫 번째 질문 뭐였죠? 논밭이 이제 걸어가는 장면이 제일 긴 롱테이크는 아니었어요. 저도 세알려 봤는데 그 심리적으로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렇게 편집했던 게 저도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게 관객들이 너무 지루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. 이제 근데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승희가 그 시간을 견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편의점 그 다음 장면이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컵라면 먹고 하는 장면이긴 한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그 스스로 혼자 시간을 견디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심리적으로는
길게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. 사실 새 하려고 보니까 네. 그게 제일 긴 게 아니면 제가 맞춰봐도 돼요? 네. 혹시 이빨 닦는 장면 아닌가요? 그것도 엄청 길던데. 이빨 닦는 것보다는 사실 폐왕성에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사실은 제일 긴 장면이었어요. 대화를 하기 때문에. 사진 찍기 전에가 그게 제일 긴 거죠? 네. 네. 그래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좀 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시간상으로는 그게 좀 제일 긴.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가 두 번째. 롱쇼트, 네. 그렇게 왜 멀리 찍기를 배우들에게 항의가 없었는지가 네. 질문이었군요. 배우분들한테는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.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할 거고 조금 더 자유도를 더 주고 싶다. 동선을 처음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공간에 맞춰서 한번 그 느끼는 대로 한번 걸어가 보라고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촬영을 직접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배우들한테 더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그 공간 자체를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또 원래 의도였습니다. 네. 사실...